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주막하 뇌출혈 후에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환자분의 영상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줄기세포 관련 영상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도 안 되고 허황된 기대감을 줘서도 안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든 외국이든 이 뇌혈관 질환에서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미용이나 항노화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골수나 지방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이유로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미용이나 항노화 목적으로 허용이 되는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국내의 상황입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고 해도 죽은 뇌세포나 뇌혈관이 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는 내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서 내 몸의 회복력이나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줄기세포 시술이 뇌혈관 질환에서 이런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례를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허락을 해주신 오늘 영상의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주막하 뇌출혈 후한달 이내에 골수유래 줄기세포 시술을 시작하여 여러 번의 치료 과정에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환자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남성분으로 외국에서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해서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던 중에 뇌의 염증까지 생기면서 눈은 뜨고 숨은 쉬고 있지만 눈맞춤이라든지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분입니다. 외국에서 힘들게 서울의 모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히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라는 말을 듣고서 환자분의 가족이 저희 병원으로 문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뇌혈관 질환에서 줄기세포를 고려하신다면 줄기세포의 골든타임은 없지만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 보호자분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대학병원을 퇴원해서 재활병원으로 이송하는 날 저희 병원에 들려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다시 재활병원으로 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는 3주에 한 번씩 3회 정도 해보기로 했었고요. 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추가적인 치료를 고려해보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첫 치료를 할 때의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 눈은 뜨고 있는데 초점도 안 맞고 사지 움직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하고 며칠 뒤에 환자의 우측 발목이 경련을 일으키듯 꿈틀거린다면서 이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줄기세포의 효과는 아닐 것입니다.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은 줄기세포가 체내로 들어가면서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성장 인자들이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정도인데요. 어찌되었건 움직임이 전혀 없던 다리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세 번째 줄기세포 시술을 마치고 환자가 혼자 앉아서 스스로 버티는 것을 볼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재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환자의 어머님께서는 매번 치료를 하고 가실 때마다 뭔가 자꾸 변화가 생겨서 자꾸 욕심이 생긴다고 하시면서 몇 번의 치료를 더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연령에서 뇌졸중 급성기에는 이 줄기세포 시술을
여러 차례 할수록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속도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 추가적인 치료도 3, 4주 간격으로 더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치료를 하시고서는 환자분이 워커를 잡고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뇌졸중 환자분들도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는 회복의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초반의 회복 정도가 전체적인 회복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를 통해 초반의 회복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매우 의미 있는 치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에 옆에서 부축을 해주면 조금씩 혼자서 걸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고 비교군과 대조군을 만들어서 확인해 본 내용이 아니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제 경험으로 보면 치료 시작 전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앰뷸런스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타고서 내원을 했고요. 부축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6번의 치료를 하고서 재활병원에서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재활을 열심히 한 부분도 분명 중요하지만 줄기세포가 의외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서 이런 치료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난달에 치료를 하고서 수술방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직 인지력이나 판단력은 떨어지지만 이 말을 눈치로 알아듣는 것 같고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와 하이파이브를 할 정도의 상태도 되었고요. 힘들기는 하지만 스스로 걷는 정도까지 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 많이 회복이 되어서 언젠가 여러분께 후속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인 성체 줄기세포가 이 죽어버린 신경세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죽은 세포 주변으로 죽은 세포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 몸은 스스로도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줄기세포 시술은 이런 스스로의 재생이나 재활이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본 영상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나 마법 같은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밭에 거름을 뿌리고 가꾼다는 느낌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 씨앗에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날도 올 거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그 열매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지켜만 보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줄기세포 시술을 해보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 줄기세포 시술을 고려하신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 후에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 효과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뇌졸중 줄기세포의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증상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해버리면 증상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에서 몇 개월이 경과하고서 다른 이유로 수술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뇌가 얇은 고무막처럼 끈적끈적해지고 경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도 줄기세포의 재생작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양손 다. 오른손 왼손 다. 잼잼 해보세요.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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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네. 화이팅 한번 하고. 한번 더 화이팅.
이렇게 만들어요. 발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발 움직여 보세요. 발 꼼지락 꼼지락 해봐요. 말을 못 알아듣네 아직. 자, 다리 한번 들어보시고. 왼쪽다리 옳지 됐어요. 왼쪽다리 왼쪽다리 옳지 됐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이 손 안 돼요? 이 손 안 돼요? 하이파이브 한번 힘내세요. 이 영상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상을 보고서 너무 허황된 기대를 줄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들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자체가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 분들에게 차라리 영상을 안 봤으면 몰랐을 텐데 영상을 보고 나서 느끼게 될 위화감 등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